안녕하세요, 호박님입니다. 오늘은 베란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팔순이를 소개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 아이는 제가 한 7, 8년 키운 것 같아요. 요만했던 친구를 사왔는데 계속 자라가지고 이렇게 컸는데 이 팔순이가 지금 막 새싹이 돋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닮지 않으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오늘 찍고 있는데요. 이 팔순이는 굉장히 잎이 크잖아요. 잎이 8개라고 해서 팔순인데 실제로는 8개가 아니라 7개인 것 같아요. 7개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 것 같은데 여튼 이름은 팔순입니다. 이 팔순이는 남해 그리고 해안가에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특히 여수 오동도나 여수에 가면 이 팔순이 군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팔순이는 해풍을 맞고 자라서 굉장히 잘 자라고 또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키고 피톤치드도 많이 발생시킨다고 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건데요. 이 팔순이가 겨울에도 잘 자랍니다. 겨울에는 물주기를 거의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제가 봄에 물주기를 비슷하게 했더니 잎이 이렇게 쭉 처져요. 우산처럼 생겼어요. 잎이 이렇게 가지가 나거든요. 이렇게 처집니다. 처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 있나 생각해서 물 때문인가 생각하고 물을 많이 줬더니 다시 이렇게 살아났어요. 아마 새순이 돋을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흠뻑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팔순이는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데 오늘은 팔순이 새순이 예쁘게 나가지고 팔순이의 새순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게 팔순인데 이 녹색 잎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잎이에요. 그리고 이게 새순입니다. 새순이는 다르죠. 이렇게 아주 현두현두하게 예쁩니다. 색깔도 때깔이 제가 뭔가 주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이렇게 때깔이 예쁘고요. 그리고 이게 새순 나오시는 거 보면 얘 꽃처럼 나와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거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새순이 났는데 이 새순들이 진짜 예뻐요. 이곳에도 새순이 지금 막 나고 있어서 이게 새순이 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다가 조금씩 꾸물꾸물꾸물 올라오다가 이렇게 핍니다. 꽃들이. 이때는 정말 많이 물이 필요한가 봐요. 그때 제가 물을 안 줬더니 이 잎이 거의 밑으로 땅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물을 많이 주니까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얘는 잎이 쭉쭉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똑똑 잘라내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잘라낸 게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달려서 마릅니다. 그러면 여기 똑 뿜질르면 돼요. 지금 약간 말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뛸 때는 이렇게 똑 뛰어내면 됩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뛰어내면 얘가 저절로 여기가 상처가 아물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다 아문 자국들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잘 아물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커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커가는 거죠. 요것들도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얘는 약간 말라서 제가 띄어냈는데 요 정도 되면 아까우니까 쿡 꽂아가지고 키워도 돼요. 이건 물만 있어도 잘 자라니까 그러다가 마르면 버리면 되니까 집에 딱 하나 꽂아두고 화병에 이렇게 키워도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집안에 초록을 드리고 싶거나 그리고 음이온을 가득 채우고 싶거나 그리고 피톤치드 향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이렇게 이런 팔순이를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꽃처럼 자라는 겨울에는 이 잎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리고 봄이 되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해를 잘 지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이 녹색 잎으로 버텨나가고 다시 봄이 되면 새순이 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올라올 거예요. 꽃이 피고 또 그게 씨를 맺습니다. 예쁘죠?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어야지 아롱이가 잘 안 지져서. 이 팔순이는 두고두고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이렇게 계속 잘 자라고 아마 반려식물처럼 키울 수 있는 작물입니다. 잎이 워낙 크니까 아무래도 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그리고 음이온도 많이 나오고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그늘을 선물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집안에 큰 작물들을 키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몸에 좋고 미세먼지도 잘 잡아주는 작물을 키우고 싶다면 팔순이 추천해줍니다. 팔순이를 그렇게 많이 흔하게 만날 수 있진 않아요. 저는 언제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팔순이 보시면 잘 자라는 작물이고, 이거는 햇볕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실내보다는 베란다 쪽에 키우면 딱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를 잡아주고 눈물이 잘 나오는 이 팔순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꼭 키워보세요. 강추하는 식물입니다. 반려식물로 오늘은 팔순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막 새순이 나와서 너무 이쁜 상태라 이걸 담고 싶어서 영상을 남아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